너무나 스피디한 전개에 모든 전개가 다 흥미롭기까지 해 어디부터 살펴야 할지 혼란스럽기까지 한데요. 일단 가장 혼란스러웠던 전개라 하면 당연 아이와 함께 등장한 초우리의 전개가 아닐까 싶죠. 갑자기 사라진 초우리 전개가 있어서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아이를 안고 나타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었죠. 아마도 잠깐 사라진 이유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아이와 함께 어떤 이유로 궁을 찾게 된 초우리일지 해당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두 가지 정도의 상황이 유력한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월이 역시 용모를 꿈꾸던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가 아닐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초월이는 극 초반부터 무한대군과의 관계에 의심을 받아오던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역모 전개가 시작된 뒤 역모자들 중한 명일 거라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했죠. 궁으로 들어가기 위해 혹은 무한대군의 옆에 붙어 역모를 저지르는데 도움이 될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한대군 대군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 된다면 무한대군의 아이를 통해 궁으로 들어오려는 계획이었을 거라 예상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어진 예고를 보니 혼자 남아 아이를 돌보는 무한대군의 모습만 보일 뿐 초월의 모습은 볼수 없었는데요. 아이를 통해 궁에 들어오려던 초월의 계획이 실패했거나 혹은 말씀드린 의견과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겠죠. 때문에 초월이가 역모자가 아니었다면 알려서 좋을 것 없는 해당 상황을 왜 궁까지 찾아 직접 노출시킨 걸까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정말 무한대군을 사랑했던 초월이었다면 출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평생 숨어 살아야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자식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초월이가 아니었을까. 때문에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음에도 아이만은 왕자인 아비의 품에서 자랐으면 했던 어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한대군의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세자의 자리를 흔들려는 역모자들과 초월이 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견이었는데요. 이 의견 역시 초월이가 역모를 꿈꾸는 이들 중한 명일 거라 깔고 가는 의견이죠. 이제 막 세자가 정해지고 세자빈까지 간택이 마무리된 상황인데 뜬금없는 다른 왕자의 아이라니, 아마도 해당 상황이 알려지면 왕자의 아이가 나왔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 세자 자리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 한바탕 소동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의견이라 그럴 수도 있나 싶기도 하지만 무한대군의 아이 상황이 밝혀진다고 해도 세자를 바꿔야 한다 의견을 내놓을 대비와 대신들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비의 계획은 화령의 아이들, 즉 대군들을 세자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었고 황원영과 그의 뒤에 서 있는 대신들 역시 의성군만을 보며 성남대군과 보검군을 공격했던 거라 성남대군에서 무한대군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또 세자의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왕자의 아이가 되다 보니 해당 상황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세자 입장에서 껄끄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 보이기도 한 상황이죠. 만약 무한대군의 아이가 역모자들의 계획 중 하나가 맞다면 초월이를 퇴장시킨 이후의 계략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사회가 남은 상황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만행들을 보게 될지, 어떤 반전의 상황이 생기게 될지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예고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는 철저히 숨겨져 무한대군의 손에 맡겨지는데 사실 그리 오래 갈 듯 보이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 보이고 이어질 13화는 아마도 무한대군의 아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떤 지략을 펼쳐낼 화령이 될지, 한 줄을 또 어떻게 넘겨야 하나 너무나 기다려지는 전개네요. 뜬금없이 무한대군의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초월, 그 소식에 역대급 당황을 할듯 싶은 화령, 그리고 조금은 틀어진 세자와 세자빈의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